안녕하세요. 유지앤드 민시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방송 코디를 또 나오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을 했는데, 아우, 6일짜리, 토탈 7일짜리인데, 아우, 장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유지앤드에서 그 생우유를 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촬영차 같이 왔는데, 저쪽은 찍고 있고, 저는 또 나와서 또 제 나름대로 또 찍어야 되겠죠? 그래서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유지앤드 생우유를 사는 법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한번 보시고, 한번 또, 유즈랜드 라이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. 가보실까요? 자, 여기는 우유를 자판기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. 솔드 히어로 써있고, 목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, 옆에는 라우 밀크라고 써있죠. 지금 방송 촬영을 한창 하고 있고요. 자, 지금 제 옆에 우측에 직원이 보이고, 노란색 옷 입은 솔드 히어라고 해서, 에일스버리 우유라는 곳이에요. 자판기로 파는데 너무 신기해서 한번 나왔습니다. 우유를 자판기로 살 수 있다.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. 어떻게 이게 우유를 자판기로 팔 수 있나 보면, 이 자판기에서 병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됩니다. 병값이 좀 비싸요. 한 병에 5불 정도 하는데, 빈 병이 5불 정도인데, 꼭 이거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모양의 병을 사서 가져오시면 되고요. 이따가 제가 또 우유, 이게 이제 우유 담는 곳입니다. 그러면 get real이라고 써있죠. 그래서 저 병을 저렇게 넣어요. 그리고 돈을 넣고 이제 우유를 뽑는데 1리터에 2불 50 정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병 자판기가 있고 우유를 뽑는 데가 있고, 우유를 저 병에 넣으면 저렇게 쭉 나와서 1리터짜리 저 병에 딱 담겨지면 딱 끊어져요. 그럼 딱 끊어져서 병에 담그고 이렇게 또 저렇게 제가 이 아저씨 담는 이유는, 저 옆에 보시면 백이 있어요. 네 병에 뭐 얼마씩 해가지고 가방까지 팔도록 컨테이너 해서, 그래서 배달도 가능하다 하는데, 뭐 배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. 근데 보면은 그럼 뭐랄까 좀 신선해 보인다는 느낌? 저 우유가 저기 쪼르륵 올라가요. 딱 다 따라지면 감독님 열심히 찍고 계시고 되게 딱 1리터 끊어집니다. 그래서 우유에 대한 이제 설명이 쫙 나와 있고, 자기는 회사 이렇게 나와 있고, 이렇게 뭐 요 가방 보시고 네 병을 한 백에 넣어서 얼마씩 팝니다. 근데 우유가 제가 먹어봤는데 유젠도 우유가 좀 특이해요. 유젠도 우유가 약간 그 끝맛이 약간 좀 그런 맛이 있거든. 근데 이 우유는 제가 보고서 저도 한번 사가야 되겠다고 느낀 게, 우유를 먹어봤는데 저 우유가 안 받아서 잘 안 먹는데, 우리나라의 그 서울 우유 같은 느낌? 예, 그 맛이 좀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고, 뭐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. 저는 제가 먹어봤을 때. 그래서 이렇게 병을 사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안 올 것 같은데 계속 오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예, 와서 직접 사가기도 하고, 저도 모르겠습니다. 한번 시간이 돼 좀 산 좀 거리가 있어요. 한 30km 정도 되는데 우유 사러 여기 온다까지 오는데, 한번 재미로 한번 사가볼 만한, 한 번쯤은 와서 해볼 만한 것 같은데, 뭐 요즘 또 워낙 슈퍼에서도 고급 우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. 하여튼 유지앤드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민시장은 달립니다. 감사합니다.